우리 이제 이렇게 그 백중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구, 인연 있는 그런 영가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승대학이지. 저승대학을 2021년 신축년에 여러분들은 우리 황룡사에서 개강을 했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강, 1강은 마쳤고 이제 2강, 두 번째 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왜 태어났나? 태어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생각을 옛날부터 49제를 지내던 사람, 또 생전 예수제를 지내던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시면 누굴 만난다고?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굴 만나? 여러분들 누구 만날 것 같아요? 나는 아미타 부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만날 거야? 그럼 아미타 부처님 만나야죠. 우리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눈을 딱 감고 감기 전에는 나무아미타까지 하는 거 알죠? 나무아미타까지 하고 숨이 딱 끊어지면 불 이러면서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딱 영접하셔서 나를 데리고 갈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강의를 안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죽으면 누구 만나? 하니까 누구 만나더라? 아, 이러면 벌써 늦은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구 만나? 이렇게 하면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죠. 이렇게 딱 돼야지. 그래야지 죽는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려도 치매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치매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디 가서 비닐을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던 습관이라는 게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습관이 나무 아미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낫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죽고 나면 염라대왕을 만나요. 염라대왕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염라대왕이 실존하는 거 아닌가? 염라대왕 있을까 없을까요? 관세음보살은 있을까 없을까요? 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님한테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죽고 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염라대왕도 만나야 되고 아 이렇게 이제 근데 한편으로 정말일까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장경에서 독송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세계가 없 지옥의 세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의식이 드러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있잖아. 나의 아니비설신의와 대상의 색성향비축법이 있어요. 나와 대상이 아니비설신의와 대상이 서로 만나서 상응해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상은 무엇이냐? 내 앞에 버려지는 것들은 무엇이냐? 한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대상은 곧 나와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아니, 스님, 저는 내 마음 속에 그런 거짓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무의식은
무의식의 영역은 너무 광대해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살아온 게 아니야. 우리는 전생으로부터 쭉 살아왔어요. 수만 겁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살았을 수도 있어. 137억 년 이전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그 모든 정보들이 나의 무의식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이것이 나임에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느낌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는 이제 업식이 눈, 귀, 코, 입, 혀 등의 사람의 업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식이 맑아진다라고 수행이 점점점 더 강해지면 동체 대비심이 일어나죠. 동체 대비, 한 몸에서 생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동체 대비라고 그래요. 이게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만큼까지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 엄마들도 대부분의 엄마들이잖아. 엄마가 아들이나 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남처럼 보여요? 다르죠, 그죠?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내도. 근데 나와 다르지 않아. 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딸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아들이 기쁘면 내가 기뻐. 이것이 약간의 동체 대비라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동체 대비심이 크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다. 중생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애처롭다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눈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은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왔는데 모든 것이 나왔냐? 모든 것이 나온 건 아니고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대표되는 표상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그것이 나의 업식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관세음보살밖에 생각이 안 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낮에도 발버리시면서 삼천배를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관세음보살 본품을 열심히 써야지. 관세음보살님 행처럼 제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무료급식도 열심히 하고 떡도 열심히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지. 또 사람들하고 상담해서 이 사람에게 발버리심 하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 안에는 이제 그런 그 불보살님의 그런 인연이 굉장히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예쁜 여자 생각이 나. 오늘 그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몸속에 욕정이 가득하구나. 또 일어나자마자 돈 생각을 해. 오늘 얼마를 벌냐? 오늘 땅은 올랐을까? 오늘 주식은 올랐을까? 내렸을까? 이런 생각만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업식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또 오늘 갔더니 누굴 만났어? 또 황산 스님 만났어. 오늘 뭐 왔더니. 그럼 여러분들은 불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평생을 가도 스님 한 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하고 대화 한 번 하는 연불 같은 거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8주간 이렇게 하겠다라고 와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 이걸 하나를 보면 불연이 깊다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건널목에서 범죄자를 만났어. 범죄자 이렇게 좀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였어.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말까지 했어. 그러면 그거 하나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나랑 전생에 인연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내 안에 그런 것도 들어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시장에 갔더니 누가 나한테 화를 잔뜩 내. 막. 짜증을 잔뜩 내고 화를 잔뜩 내. 뭐 그래서 나도 같이 화가 나.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속에 저게 있구나. 내 속에 저렇게 화내고 욕심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한테 있구나 라는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 상응 아닐까. 염라대왕 얘기하려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자, 염라대왕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장경에는 염라대왕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부처님 지장보살 고농경은 방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반대로 지장보살 고농경처럼 그 지옥의 세계도 있고 염라대왕도 있다라고도 강하게 믿어요. 믿으면서도 안 믿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이렇게 색즉시 공해요. 믿는 뒤로 확실하게 알아.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러면 거짓말을 하셨냐? 아,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염라대왕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표상이다. 우리 저승 세계를 이렇게 기호화해서 의인화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염라대왕은 나일 수 있죠. 누가 심판하냐? 지옥에 가는 거, 극락에 가는 거,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 아수라로 태어나는 거, 염라대왕이 이렇게 저울질해서 하얀색 돌 이만큼, 까만색 돌 이만큼, 공덕이 많으면 하얀색 돌, 그리고 악한 걸 많이 하면 검은색 돌,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질해서 하얀 쪽으로 기울면 이렇게 이제 사람 부자나 아니면 극락세계나 아니면 저 천상에 태어나게 하거나 까만 돌이 많으면 저 지옥에 간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죠? 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역시 아, 이것은 누구냐? 염라대왕은 누구고 선과 악의 저울질은 뭐냐? 한다면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염라대왕이야. 내가. 내 양심이 염라대왕이라는 거지.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양심이 구멍 난 사람이 있어. 양심이 이렇게 양심이 혹가다가니 이렇게 알 양심이 병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병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살생을 해도 죄책감. 우리가 저 어제 그 간포에 가서 방생하신. 우리가 염불을 2시간씩 열심히 하면서 방생하는데 바로 옆에서 낚시하더라니까. 바로 옆에서 어이, 낚시를 두 분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딱 멋있게 서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풀어주는데 거기는 열심히 잡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살삭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 마음에 미동이 없어요. 오히려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생명을 살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렇게 양심이 아직 이렇게 양심이 시들시들해서 병나가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그런 육신에 얽혀 있던 내 안입이 설신에 얽혀 있던 식들이 슝 다 나가고 예, 이제 중음신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쑥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양심이 알아서 가. 그게 바로 업대로 가는 거죠. 업대로. 그러면 염라대왕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염라대왕을 만나요. 누굴 만나는 거죠?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염라대왕을 만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황산 스님 만났죠? 누구 만났어요? 여러분 자신을 만난 거예요. 스님을 만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도 내가 너무 많아 세상에. 아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분이 다 내 속에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염라대왕을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그게 누구죠? 나예요, 나. 나를 만나요. 죽고 나면 악마도 만나요? 악마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많이 만났어요, 악마. 저는 안 만날 거예요. 저는 죽고 나서 악마 안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만났어요. 아, 죽고 나면 죽은 것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내 앞에 나타난 건 내 업이 드러난 거예요. 죽고 나서 악마가 나타난 것은 이제 내 업이 안 좋다는 거야. 업장이 두텁다는 거야. 악마가 나타나는, 내 안에 공포가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이제 나쁜 것이 막 드러나는, 아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내 앞에 누구 만나야 된다고?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부 자비 화신이잖아. 원력의 화신이잖아.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극락세계에 계시는 교주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자비로움과 원력이 가득하면 누굴 만난다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면? 악마를 만나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악마를 만나면 안 돼.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마를 만난다. 지금 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스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훅 변해가지고 악마가 됐어. 그럼 어떤 거죠? 전에 전생에 있던 나의 악업이 드러나는 걸까요? 악업이 드러나서 악마가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악마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내 전생에는 우리 인간 세상은 저승세계와 약간 다른 게 저승세계는 정말 악 지은 대로 나타나. 근데 이 인간의 세계는 좀 특이해요. 우리 세계는.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앞에 악마가 나타나서 나를 쥐어박았어. 그랬더니 팔이 한짝에 툭 떨어졌어. 그럼 나는 불구가 되는 거죠? 장애인이 됐어요. 세상에. 황상 스님이 거짓말쟁이였던, 거짓말을 많이 하더니 업보를 받아가지고 팔을 잃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스님, 내 전생에 악업이 드러나서 현생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나한테는 특별한 미션이 시작됐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났다. 라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운 것이, 사람으로 있을 때 내 앞에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전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능시험을 봐서 고득점을 받으면 좋은 대학 가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든 네이버 카카오든 이런 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 취업이 아주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힘들어요. 그 공부하려면 밤잠 해체하면서 그 어디 여행도 안 가고 계속 앉아가지고 책 보고 문제 풀이하고 책 보면 그게 보통 고행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잖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합격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고3 수행생이나 취업생이 얼마나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시험을 보는 걸까요? 업장이 두터워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지. 오히려 똑똑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 시험 볼 수 있어요? 여기 중에는 아무도 없어. 여기 중에 아무 능력이 안 돼, 능력. 그것도 볼만한 사람이 보는 거야. 볼만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아무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 그 다음 업그레이드 돼서 취업이 되고 또 뭐 네이버 카카오 입사한다고 해서 다 끝나나? 거기서도 많은 역경이 또 있잖아요.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지. 그래야지 또 승진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전을 보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 앞에 어려움은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뛰어나게 태어났어. 아니, 그 네이버 카카오 시험 보는 애들이 뛰어난 거잖아. 그 우리도 특별한 미션이 날마다 생긴다니까요.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를 잘못 만났어, 여자를 잘못 만났어. 왜? 네. 그 아니면 돈을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서로 사이가 나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일은 이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수많은 갈등들 있잖아요. 직장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뭐 절에 왔더니 절에서의 갈등. 이런 갈등들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노인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늙어가는 것도 우리한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잖아. 아니 병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늙어가면 병까지 생기고 가난까지 생겨. 우리 대한민국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가난해진다잖아 보면.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 그 이렇게 지혜도 점점, IQ도 점점 되고 기억력도 점점 치맥기가 좀 생기고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힘도 없고 점점 이렇게 쭈그라들어요. 점점 자존감도 점점 낮아져. 자, 이것은 우리의 앞에 생긴 커다란 질문이자 커다란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걸 보고 생로병사잖아. 생로병사. 나와서 늙는 거. 이것이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 돈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지만 늙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늙으냐. 이런 것이 이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더 단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엌 칼도 계속 쓰면 안 들잖아요. 계속 쓰면 이제 점점 노화가 돼, 부엌 칼도. 그러네? 거기 숫돌로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숫돌로 갈고 또 갈고 그러면 새 거보다 더 잘 들어. 새로 사온 거보다 숫돌 갈고 나면 더 잘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만 놔두면 점점 살면서 노화가 돼요. 그래서 몸도 더 나빠지고 치매도 더 나빠지고 힘도 더 나빠지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돈 못 벌잖아.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어떻게 돈 벌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몸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마치 칼을 숫돌에 가는 거랑 같아서 그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뭐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는 안 돼도 그렇게 IQ가 좋아지진 않아도 최소한 어리석어지진 않는다. 더 밝아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연세가 더 많아지면서 더 자비로워지고 더 넓은 마음이 돼. 사실은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낮에는 이거 얘기를 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래가지고 앞에 이걸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요. 딴 얘기를 많이 다음 주에 제가 이 박스 이야기를 재밌게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머릿속에 콕콕 집어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누구 만난다고?